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한 번 더 갬성 바지 추천편인데요. 자, 오늘 영상은 금전 지원 없이, PPL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골라 브랜드 요청을 드려서 제품 지원만을 받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겨울이니만큼 두꺼운 슬랙스 추천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요즘 뭐 발열 레복, 그 발열 레이 잘 나오잖아요. 슬랙스에다가 그거 입으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에만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추천드리기보단 이쁜, 그냥 이쁜 바지를 추천드려서 봄, 가을, 겨울, 겨울에는 내복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바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세미 와이드랑 와이드 팬츠를 선호하시는 편이라서 안에 발열, 내복 입기 굉장히 쉽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색감이나 원단이 엄청 춥게 느껴지는 제품들은 아니니까요. 제가 어떤 갬성 바지들을 추천드릴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랩101 슬랙스인데요. 제 취향이고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겨울철 슬랙스는 단색 원단감보다는 멜란지 컬러, 약간 희끗희끗희끗 다른 색이 섞여있는 그런 류의 슬랙스가 뭔가 눈에 따뜻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록 이 제품은 직접적으로 울 소재가 사용되진 않았지만 그 희끗희끗희끗 멜란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단감의 힘이 살짝 느껴지는 찰랑찰랑 매끈매끈한 원단감인데요. 핏적으로 뭔가 촥 자연스럽게 빠지는 스트레이트 핏이에요. 거기에 앞에 턱이 한번 잡혀 줘서 아주 살짝의 볼륨감을 줍니다. 그래서 갬성 바지라고 해서 턱이 너무 많이 잡혀서 볼륨감 때문에 나는 이거 입으면 뚱뚱해 보일 수도 있는데 라는 걱정, 이 바지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장감이 엄청 짧게 나온 바지는 아니에요. 저희 모델이 키가 크다는 점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시면 뭔가 특이한 게 하나도 없는데 몸이 갬성이야 키미 하실 수 있는데, 아 있어 이게 왜 이게 바지를 이렇게 쓱 훑어 내려오시다 이렇게 사이드를 팍 보시면 사이드에 지퍼 처리된 사이드 트임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지퍼를 이렇게 열고 연출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퍼를 닫은 상태에서도 살짝 이 컷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의 아주 아주 조금의 부츠컷 느낌이 살짝 나요. 그래서 나는 부츠컷까지는 시도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의 그 맛을 느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This is very 갬성 파슬렉스. 글로즈 스튜디오 신상 제품인데요. 일단 색감 자체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오트밀 컬러예요. 그래서 약간 멜란지, 히끗히끗, 그 갬성. 그래서 폭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소재 자체도 울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만져보셨을 때 울의 포근함은 느껴지되 원단감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봄, 가을, 겨울에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글로즈 스튜디오 슬랙스를 자주 영상에 데리고 나오는데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게 요 세미 와이드 핏이 다리가 되게 올곧고 길어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이 제품은 턱 없이 굉장히 심플한 세미 와이드 핏의 슬랙스인데 제 기준 글로즈 스튜디오 세미 와이드 슬랙스는 굉장히 슬림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제품 와이드 버전으로도 나오니까 만약에라도 나는 허벅대인데 이거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와이드로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즈 스튜디오 사장님은 셀링 포인트를 아시는 것 같아요. 요즘 브라운 계열 옷들이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도 오트밀 컬러라고 되어 있지만 제 기준 살짝의 브라운기가 더 돌았습니다. 색감이 너무 이뻤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 근데 색감이 너무 오묘해서 내가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깔끔하게 여러분들께서 분위기 있게 좀 귀공자 티를 내면서 입을 수 있는 연출 방법은 일단 아이보리 크림 계열과 입어주는 게 되게 부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아 그냥 나는 깔끔하게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블랙 더비들 다 있으시잖아요. 많이들 사셨죠? 블랙 더비와 블랙 탑을 입어주면 깔끔하게 바지로 포인트 되는 룩을 연출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는 핏적으로 갬성 무드가 엄청 있는 바지는 아니지만 원단의 색감과 원단의 터치감으로 그 부드러운 감성을 주는 바지라고 한 번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세 번째는 주황 오무 제품인데요. 좀 더 감성에 취해볼까요, 여러분? 자, 무려 6플리츠 팬츠입니다. 양쪽으로 3개 들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6플리츠? 진짜 엄청 뚱뚱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원단감 자체에는 울 함유량이 높긴 하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차르르 떨어지는 얇은 원단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또한 제가 올 겨울 선호하는 멜란지 그레이 컬러감을 내주셔서 핏감의 갬성에다가 이제 컬러까지 다 더해줬어요. 진짜 내가 입고 싶은데 내가
원단의 터치감은 앞서 보셨던 글로즈 스튜디오보다 좀 더 매끈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설명했듯 원단이 엄청 두껍게 나오진 않아서 만약에라도 다리 시리신 분들께서는 내복 착용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이 바지는 처음에 구매하셨다가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자면 하이웨이스트로 나온 거기 때문에 미디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골반에 걸치고 막 이거 기장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똥손 바지야?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볼륨감이 확 살아나고 플리츠가 많은 바지는 대개적으로 조금 여리여리 호리호리 하신 분들께 좀 더 이쁜 핏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걸어 다니실 때 좀 펄럭펄럭 거리시면서 모델 느낌을 낼 수 있는 바지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좋았던 점은 허리에 벨트 디테일이 같은 소재감으로 들어갔는데 이 벨트가 이렇게 길게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마저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면서 갬성 언 갬성. 갬성의 갬성의 갬성. 아무튼 이 팬츠는 만약에라도 그레이 팬츠가 교복 같아서 손이 안 가셨다 요랬던 분들 그 생각을 깨줄 그레이 갬성 바지로 올겨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파츠 제품인데요. 만약에라도 이런 갬성, 볼륨감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큰 돈을 투자하기 두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제품으로 입문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팬츠도 앞서 보셨던 제품과 동일하게 3턱, 총 6개의 턱이 들어가 있는 바지인데요. 그래서 이 제품 또한 볼륨감이 살아나지만 이게 또 원단감이 좀 얇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 또한 안에 내복을 겨울에는 필수적으로 입으셔야 할 것 같고요. 원단감 자체는 매끈매끈 찰랑찰랑 거리는 원단입니다. 그래서 원단감 자체에서 엄청 포근하다 느끼는 건 아니고요. 이 제품 블랙 제품인 줄 아셨죠? 이제 이렇게 확확 당겨보면 이게 블랙 컬러에 얇게 블루 핀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블루 핀스트라이프가 엄청 얇게 들어가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블랙 바지 같으니까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딱 가까이서 마주했을 때 어? 이 남자 바지 봐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한번 다시 보게 되는 느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제 취향 반영해서 이 제품으로 골라왔지 기본 블랙, 그레이 다 있으니까요. 만약에라도 힘이 안 적당히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냥 심플하게 블랙, 그레이 추천드립니다. 그렇기에 이 제품은 나는 아직 감성에 돈 투자하기엔 조금 두렵다. 아직은 내가 감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입문용 펄럭 팬츠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편 감성 바지 추천도 해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준비했던 바지들이 뭐 기모 원단이 들어있고 막 원단이 두껍고 이런 겨울용 슬랙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패션은 제 기준 이쁘려면 추위도 조금 감당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나는 다리가 시력힘이야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복 꼭 입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추천드리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오늘 준비한 제품분들 중 제 기준 입문용으로 한 번쯤 추천드리고 싶은 파츠 제품을 한 분께 이벤트로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항상 갬성 패션을 시도해보실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